여러분들 6월 1일이에요. 예, 6월 우리 멍뭉이님 어서 오시고 아이디를 참 자주 바꾸시네요. 우리 바보탱이 뭐 이런 식으로 늘 바꾸시는데 멍뭉이님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디 바꿔셔서 오셨는데 제가 기억 다 합니다. G1054님은 아이디가 원래는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1905년에 일진회가 3만 명이었다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아직도 12,000명에 머무른다는 게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가 후원하는 곳은 민족문제연구소, 뉴스타파, 그리고 국민TV, 진정한 언론들은 저는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년이 넘어갔고 물론 제 돈은 아니죠. 우리 와이프가 후원을 하죠. 국민TV 조합원, 뭐그 민족문제연구소 뭐다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박하중 시장님이랑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명박이가 대단한 놈이다. 그 대단한 놈이라는 게늘 얘기했지만 국가를 모델로 사기를 치는 새끼는 대한민국 단군일의 역사상 처음 있는 놈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적어도 진보라고 하는 소위 그 우리가 이제 정권을 바꿨지만 20년은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정권을 뺏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생기면 늘 합치는 그런 조직이고 저랑 참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 유승민 지지자들을 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보수로 이들을 치부할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선의 현직 기자로서 20대가 가장 보수 우경화돼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20대가 박근혜를 싫어한다 이런 거 어떤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20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한민국 20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20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대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역사관, 미래 불투명, 진짜 아니에요. 남북 문제예요. 남북 문제. 제가 가장 우리 미래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20대는 늘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이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시험하고 미사일 쏜 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는 그냥 북한의 독재자의 돼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20대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식민지 사관의 가장 기초적인 게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교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이 가장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일의 문제를 덮는 것도 중요시하지만 그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일을 안 해야만 그들이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이 반민족 행위를 한 것도 한 것마저도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20대에서 유승민이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거. 나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어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를 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유승민이를 합리적인 보수로 본다는 거. 그들은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렇잖아.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저는 유승민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자존심 센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존심 강한 수구 세력의 앞잡이일 뿐이에요. 유승민이가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보수로 포장되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 단편적인 면이 유승민이가 나중에 이번 대선을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바른정당에서 자유당으로 탈당하는 현상이 벌어질 때 유승민이가 버티고 있으면서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유승민이가 합리적인 보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촛불 정신이 왜 크나큰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대한민국 20대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1배가 왜 태어났을까요? 1배의 회원들이 대부분 20대 초반, 30대 초반 굉장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1배가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그 1배가 팽창한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부터 역사관 자체가 역사 인식이 잘못되는 사회가 됐었다는 것이죠.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이들이 깜빵에 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그나마 미래를 밝게 해준 게 젊은이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거는 아니라고 외치는 국민들이 더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쵸? 역시 타판에 반말하지 마시고요. 예. 강태 또 당하려고 그러면 반말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촛불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대한민국 이명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통일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남과 북의 동질성을 잊어버린 그치? 남과 북의 동질성에는 이질성 북한은 별개의 나라로 취부하면서 북한은 김정은 뚱돼지 돼지의 나라 마치 북한을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으로 인정을 하면 종북 좌파라는 소리를 쉽게 얘기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위험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영구집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가장 저는 무서웠어요. 대한민국의 지식인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이명박의 정치, 박근혜의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썩어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남과 북을 적대시하는 이런 가장 큰 위험한 가치관이 저에게는 가장 아프게 다가왔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일순간에 저의 우려가 사실상 80%는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정윤회의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눈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근데 정말로 아쉬운 게 무엇이냐?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아직 남과 북의 통일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정부가 적어도 20년 이상이 지속돼야만 하는 큰 이유는 대한민국 남과 북은 지금 단절된 두 개의 유엔에 가입된 나라이지만
남과 북은 조선시대 불과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남한과 북한이 일제 식민지 이하의 일제 식민지도 같이 겪었던 민족의 한민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 잔혹함도 같이 겪었던 한민족이라는 것들을 잊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어떤 전신인 그들이 국부로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이라는 대한민국의 꼭두각시 미국의 앞잡이 그리고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남과 북은 별개의 나라 우리는 딴 나라고 우리는 민족이 동일성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역사교육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영원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일은 잘못된 사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문재인 정권이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은 지금 외세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지만 남과 북은 한민족이요 우리 국가의 일부분이라는 헌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헌법에서.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민주 반민주를 외치는 어떤 프레임으로 정권을 창탈하고 어떤 대한민국 친일 청산도 가장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통일관에 있어서 내 자식 내 주위에게 남과 북은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응? 정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제가 조금 인생 선배다 보니 반말을 했네요. 타파님 죄송합니다. 예, 다시는 하지 마세요. 예.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20대들만큼은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을 해갖고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된 다음에 이 한반도를 꿰뚫는 중국을 꿰뚫는 러시아를 꿰뚫는 이 유로 철도가 생긴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철도로서 대한민국의 대륙과 연결된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의 나라의 위치는 어떠냐는 거야. 일본을 섬나라 원숭이라고 우리가 비하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섬에서 고립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단절되는 이 순간 삼면이 바다로 갇혀져 있고 우리는 섬나라예요. 어디서 일본이 섬나라라고 우리가 비난을 하고 우리가 조롱을 합니까?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되어야만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안 그래요? 우리 세대 내 자식이 나중에 수학여행을 유로 철도를 타고 중국을 뚫고 러시아를 뚫고 유럽을 다닐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세계를 역사관을 만들고 동질성을 회복해야만 대한민국은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일본에 휘둘리지 않고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각이 있는 그리고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단지 정권교체만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을 물리치고 적폐를 훼손하는 게 우리의 임무일까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이 돼야만 돼요. 왜 우리 민족 지금이야 저 자신부터도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저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멀어졌어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허구한 날 우리 자식 20대들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은 허구한 날 미사일 쏘고 허구한 날 핵시험을 하고 그들에게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안 그래요? 우리 20대들이 북한을 보는 관점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남북 문제를 풀 것인가? 안 그래요? 남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갖고 대한민국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민족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고 이념 전쟁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좌파나 우파나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아직도 좌파니 우파니 있단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란의 근본은 통일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왜 대한민국의 친일의 후손들은 통일을 방해할까요? 그들은 더 이상 통일이 되는 순간 정권을 잡을 수 없자 못하기 때문이에요. 통일이 되는 순간 좌가 우가 모든 대한민국이 우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통일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민족의 중흥된 역사를 위해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통일이라는 벽을 마주대고 마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양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의 반역사적인 반수구적인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의 준엄한 그들의 사드 배치. 언제까지 이념전쟁 할 거예요? 21세기에 독일 통일 모델을 보세요. 그들이 통일할 수 있었던 일은 뭐죠? 민족 간의 왕래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왜 이명박근혜 때 여러분들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왜 이명박근혜 정권 때 개성공단을 폐쇄했을까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들이 가장 이 남과 북에 있는 잠깐만요. 잘 보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남과 북의 정권은 반대 세력으로 싸우고 있어도 남과 북의 국민들이 왕래를 하는 순간 남한의 실정, 북한의 실정을 알 수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쵸? 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게 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김정일로부터 그리고 김정은에 이어지기까지 엄청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만 했어요. 지금 20대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 이명박근혜 정권이었어요. 안 그래?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들이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20대예요. 이명박이가 2008년에 정권을 잡습니다. 지금 20대라고 해봐야 불과 10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11살이었어요. 왜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냐?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남과 북의 이 레드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정부가 돼야 된다. 이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종북 하면서 이 모든 프레임을 오늘 봐봐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내기 반입에 대해서 김관진과 한민구를 청와대에 불러갖고 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하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애당초 폐기하고 싶었는가? 유승민을 죽여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정부의 수립이 영원히, 즉 민주진보정권이 20년, 30년 정권을 잡을 수 없어요. 유승민이라는 한마디로 수구세력의 변종이에요. 그가 얘기하는 마치 박근혜와 저항하면 합리적인 보수로 치부됐던 유승민이가 어떻게 박근혜와 시각이 달랐을 뿐이지 유승민이의 대북관과 유승민이의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보수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단지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 유승민 같은 인간들을 합리적인 보수로 젊은 애들이 지금 치켜 세우고 있는 자체가 대한민국 진보 정권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진보 정권이 적어도 정권을 장기 집권하려 그러면 대한민국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탄핵 바른정당이 왜 탄생을 했어요? 계속 여기 있다가는 국회의원 못해 먹을 것 같으니까 눈치 빠른 새끼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안 그래요?
눈치 빠른 새끼들이 튀어나와갖고 나부터 살자라고 튀어나온 새끼들이요. 기회주의적인 새끼들이에요. 그 기회주의적인 새끼들이 또다시 자유당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보수예요. 그 새끼들은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단지 국회의원직 한 번 더 유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아주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마치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 유승민이 바른말을 하고 박근혜를 까는 순간 마치 합리적인 보수로, 진보 세력에서도 유승민은 합리적인 보수고 대화의 상대이다. 이 순간 자체가 진보의 오만함이에요. 이게 바로 진보의 오만함이에요. 진보의 오만함이 뭐냐? 그동안 처당하고 9년 동안 당하고 10년 동안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뭐냐? 유승민이가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일조하지 않았어? 새누리당 때 무슨 짓을 했어? 어? 그 대한민국 국정농단할 때 단지 박근혜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웠다 그래갖고 언제부터 그런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보수가 됐냐는 거야. 응? 가장 정권이 정권에 등 돌릴 때, 가장 정권에 등 돌릴 때 지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탈당한 새끼들 뿐이야. 제가 가장 속상한 게 그게요. 20대들이 유승민에게 열광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기성세대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미래에 강한 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적들도 당신들이 문빨아 그러면 밟아놔야 돼. 응? 안 그래? 왜 문재인 정권의 미래의 적을 키워? 미래의 적은 밟아놔야 돼. 나 같은 사람들은 나는 박근혜보다 유승민을 더 죽여놓을 거야. 유승민이 무슨 합리적인 보수야? 어? 유승민이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로 나오려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과 유승민의 TV 토론 6차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뭐예요? 저 새끼는 오로지 종북 좌파 빼면 유승민과 홍준표의 난 차이를 못 느꼈어. 어? 아직도 사드가 만능 기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문재인 정부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진보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하기 어려워요. 응? 잘 생각해봐요.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 대한민국 1945년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민주정권이, 그리고 민족주의가 잡지 못했던 보수정, 진정한 보수정권이 드디어 잡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정권이라는 건 민족주의가 기본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명받았던 게 가장 큰 게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거로 돌아갈 거면 언제로 돌아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 뭐냐. 반민특위 일어나기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눈물이 스스로가 흘렀어요.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문특위가 해산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천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TV토론에서 당신이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갈 거냐라는 패널의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이나 이런 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반민특위 해산 전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건 뭐야?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리고 민정당, 이런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 그리고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단 한 번도 친일 청산을 못했던 과거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거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인식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바로 반민특위 해산전이라고 얘기한 자체가 대한민국의 근본적으로 왜 이딴 식으로 역사적으로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 종북과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종북과
그리고 친북, 그리고 좌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었던 역사관이 바른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 한마디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자기는 1940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종북 좌파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부탁을 할게요. 밀렸던 세금 다 내세요. 문재인 여러분들 내일부터 세금 냅시다 운동하세요. 문재인 정부 지금 추경 예산 편성하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로 나 박근혜 정부 때 세금 안 냈어요. 자동차세 세 번이나 밀렸고 딱지 아무것도 안 냈어요. 여러분들 딱지 하나라도 끊고 있는 사람들 세금 내세요. 진정한 민주정부 도울라 그러면 세금 내세요. 나 세금 낼 거야. 내일부터, 나 여태까지 밀렸던 세금 다낼 거야. 나 박근혜 정부에서 딱지 끊으면 안 냈어. 여러분들, 정말로 국민들로서, 세금 내자고. 응?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국민들이 지지하는지 반론적으로, 보여주자고. 적십자비는 세금이 아니에요. 예, 그건 좀 잘못 아시는 거고. 적십자비는 세금이 아니고, 박나님 우리 방송 공짜로 오래 보셨는데 팬가입할 때좀 지났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저 딱지 존나 끊었어. 안 내. 이번에 다낼 거야. 나는 우리 민주 적어도 40%.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 냅시다. 어때요? 어차피 내야 될 세금 문재인 정부 때 내자고. 자동차세, 주차 위반, 과속딱지. 여러분, 세금 냅시다.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야, 나는 진짜, 어쩔 때 보면, 시사타파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 그치? 진짜 우리는 한 표가 아닙니다. 세 표입니다. 운동을 2년 전에 했어. 그치? 2년 전에 내가 설득하기 운동을 하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잘못된 부모님들에게 전화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 세금 내자고. 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지금 모든 트위터 하시는 분들, 시사타파님이 오늘 방송에서 세금 내기 운동하자. 문재인 정부 도와주자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반대! 추경이 뭐야? 예산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을 편성하는 거잖아. 아, 씨발, 국민들이 세금 내갖고 빨리 예산 확보해주자고! 잘못했어? 민주정부에 세금 내는 게 잘못됐어. 담배 존나게 많이 피워, 막. 담배 한가 피던 사람들 막 두가 피워. 담배 존나 피워요, 지금부터. 금연이 어딨어, 이씨. 담배 더 피워, 막. 두가, 한 번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피워. 술도 막 마셔. 이거 농담이고요. 이거 농담이고. 아, 이거 농담이고. 아, 농담한 거야. 또 농담을 요거만 또 캡처해갖고 시사타파 담배 존나 많이 피란다. 시사타파 술도 존나 많이 먹으랜다. 어? 뭐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농담이고. 에이, 정말 이건 농담이고. 세금 냅시다. 반민주 정부에게 세금을 냈더니 어떤 그 대통령 특수활동비로 쓰는 인간들이잖아. 반민주 정부에게 세금을 냈더니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써갖고 하루에 5천만 원씩 써요.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전 진짜 천재 같아요. 전 정말, 여러분들, 제가 참 프레임 전쟁에 강한 것 같아요. 그쵸? 2년 전, 우리 썸마음은 다 기억해요. 2년, 3년 전에, 2014년부터 했으니까, 3년 전에 내부모 내가 설득하기 운동을 했거든요. 세월호 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세금 내기 운동을 해야 돼요. 세금 내기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주정부의 세금이라는 것은 곧 민주정부의 복지정책에 쓰일 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헌혈이 진정한 사람, 저는 제 피를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제 피를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예. 내 피를 빼가는 건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정말, 민주정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 내기 운동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할, 여러분들. 갑자기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어? 저는 김성주라는 말대가리년이, 김성주 말대가리년이 적십자 회장 했을 때, 쓸데없이 적십자 회비 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센시에이션. 전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야. 국민들이 세금 내자고 하는 국민들이 어딨어. 여러분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세금 냅시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민들 밀린 세금 냅시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냅시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놀랄 일이야. 국민들이야 세금 조세 저항 운동을 하는데 세금을 내자고 하는 운동이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이거 전략가 아니야, 나? 존나 머리 좋지 않아? 여러분, 나만의 오바야? 세금 내기 운동은 이거를 애국심이고, 맞아요. 애국심이고, 종북 좌파의 프레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자 그러는데, 종북 좌파의 프레임을 쓰일 수도 없는 거야. 내일부터, 나 밀린 딱지 냈습니다. 트윗 올리기 운동을 합시다. 어때요? 정말 이 국민들이, 밀린 세금 내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캐캐캐캐캐키키 똑똑한 척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이게 왜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야, 그 어느 정부가 들어도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9년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국민들이 세금을 내자 그런다. 이건 뭘 반증한 거야?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정권이 이 세금을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더욱더 책임감과 어떤 억지로 걷는 세금이 아닌 자발적인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국가가 책임을 더욱더 두 배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정말 여러분들 빨리 트윗 세금 내기 운동,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 내기 운동합시다. 어차피 내야 될 거잖아. 나 박근혜 정권 때 존나게 안 냈거든? 박근혜 정권 때 세금 존나게 안 냈어. 그랬는데, 야야야야야야, 건빵, 너왜 자꾸 너 새주리상 채팅을 하고 지랄이야, 건빵. 야, 건빵들은 새주리상 채팅하지 마. 건빵도 건빵 중에 새누리당 채팅하고 지랄이야. 여러분들 시사타파가 분명히 얘기했다. 세금 내기 운동하세요. 알겠죠? 세금 내기 운동하세요. 그 세금 어디에 쓰여? 노인복지, 청년 일자리 다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어준 총수한테 저같이 단탐하지, 아, 조용히 해. 무슨 깔때기를 들이대, 건빵이. 건빵이 왜 깔때기를 들이대? 조용히나 하고 앉아있지. 김어준 총수한테 진짜 여러분들은 박수 쳐줘야 돼.
왜 김어준 총수한테 박수 쳐줘야 되냐?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김어준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야. 미친 새끼, 뭐, 블라인드도 못 건드면서 왜 개기고 지랄이야. 여러분들, 이 팟캐스트라는, 이거는 혁명적인, 대한민국 이명박 때 태어난 팟캐스트. 이거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조중동, 이 어떻게 보면 그 종편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김어준이야.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를 시작으로 해갖고, 어? 나는 꼼수다를 시작으로 해갖고 사실상 이 팟캐스트가 아니었으면 종편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 김어준 봐봐, 어? 새누리당, 바른정당 의원들, 어? 뉴스 공장에 초대해갖고 그들을 합리적인 보수로 유도를 하고,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엄청난 찬사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았지만, 자유당으로 탈당한 이후에는 배경음악이 새가 날아든다, 온갖 새가 날아든다. 이 노래가 나오니까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납세 운동하세요. 알겠죠? 문재인 정부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지. 나부터 세금 낼 거야. 밀렸던 딱지 혹시나 있나 찾아보시고, 문재인 정부 재정이라도 확보, 맨날 새누리당이나 이런 새끼들한테, 어? 돈 없다고, 어? 추경해야 된다, 추경 예산 확보, 문재인 정부 숨통을 튀어줘야 돼. 아니야, 민주정부 지키기 위해서는, 밀렸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안 냈던 세금, 민주정부에 납세하자. 얼마나 좋아. 집에 채우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납세 안 하던 세금, 민주정부 납세하자. 정말 좋잖아. 앞으로 저희 시사타파 TV는, 조세 저항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프랑스 혁명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민중의 혁명으로 프랑스 혁명을 많이 꼽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가장 배경이 뭐냐면,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모든 민중혁명의 기본적인 먹고 살기 힘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 몰락하는 가장 큰 계기는 소득의 양극화였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민중의 반란은 사실상 만약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웠다 그러면 이런 어떤 촛불 집회나 어떤 촛불 집회 민중 광장이 이렇게 그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민중의 반란은 조세 저항에서 그 시작해요. 그 조세 저항이라는 게 뭐냐? 바로 불공정한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저 새끼는 재산이 100억인데 의료보험을 100억을 재산을 갖고 있는 새끼가 의료보험비를 200만 원 내. 나는 재산이 1억도 안 되는데 20만 원을 내. 재산은 100배 차이인데 의료보험 내는 거는 10배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조세가 평등하게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민중의,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의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민중의 반란이었어요. 그 민중의 반란이 뭐냐? 바로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민중의 최후의, 최후의 저항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을 하고 노동 환경이 열악되고 민영화에 따른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실상 혁명, 레볼루션, 즉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피의 혁명이 있고 민중의 혁명이 있고 모든 혁명들이 세계 사이에 펼쳐지지만 모든 세계사의 혁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단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서 이거는 민중이 언젠가는 들고 일어날 신자본주의의 한계의 도화선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결혼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꼴찌가 되고 결혼 청년 실업률은 거의 세계의 1위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노인 자살률은 올라가고 노인 빈곤율도 올라가고 이 모든 한마디로 젊었을 때도 불행하고 나이를 먹었을 때도 불행하고 젊었을 때는 애들 뒷바라지하고 사교육비를 대느라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린 학창 시절에는 학원 다니고 경쟁사회에서 태어나자부터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경종이에요. 안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는 경쟁사회에서 좋은 중학교 그리고 외고를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나의 한반 친구들을 좀 밟기 위해서 내신을 잘 따서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대학을 갔더니 또 대학에서 스펙을 잘 쌓아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에스코트를 받지 못하니까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태어나서부터 불공정을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들은 사립유치원, 국제유치원, 국제 뭐 어학원을 다니면서 나와 레벨이 시작부터 다른 인생을 살고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인생의 출발점이 잘못되면서 대한민국에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정말 잘못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불만이 1년, 2년, 3년, 4년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런 지켜보다가 더 이상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유라라는 시대에 굉장히 철딱선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쁜 년이죠. 돈도 실력이야. 그 돈이 정당하게 벌었으면 그 돈은 실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해요. 정유라가 얘기하는 그 돈이 가치 있게 부모가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온 돈이면 그 돈은 실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부모가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정성을 들였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내 부모가 피땀 흘려서 돈 번 돈은 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내 자식들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해요. 내 부모가 돈을 어설프게 벌고 우리 부모는 어설프게 박근혜나 이런 내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돈을 어느 순간 버니까 자식들은 돈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쌓였던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결국은 1600만, 1700만의 촛불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저는 단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쌓였던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모든 대한민국 주권자의 조세 저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떳떳하게 살아라. 내가 비정규직이라 그래갖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그런 사회는 이제 우리가 벗어나자. 비정규직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늘 숨죽이고 살고 노동자라 그래갖고 늘 화이트 칼라에게 숨죽이고 살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고 우리가 2등 국민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열등감에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래갖고 노동을 한다 그래갖고 그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가 등한시 말아라. 이 노동의 현장에 내가 그
여러분들 건설 현장의 일용 잡부들이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냥 노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노가다의 어떤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식구들이 있다. 그치? 어? 그 사람은 열심히 노가, 일당 일용 잡부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남들의 시선은 이 사람을 하찮은 일당 노동 잡부로 보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자식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 사람이 그 삶의 희망이라는 것들을 서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일 자체가 고귀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가 어떤 일은 대한민국에서 교수, 박사, 의사, 판사, 검사 대한민국의 전문직만의 고귀한 일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일을 할 때 지켜보는 가족들은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그 삶을 지키는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민주정부가 단행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노가다 일당 잡부라는 말들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누군가에게는 그 일 현장, 그 일이 굉장히 삶의 터전이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진보 진보하면서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와 하고 응? 판검사라 그러면 와 하고 이런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견제하고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자식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 똑같거든. 안 그래?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 우리부터 변하고 대한민국에서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내 자식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길 바라고 내 자식은 삼성 들어가길 바라고 내 자식은 교수가 되길 바라고 유학을 가기 바라고 좋은 직장을 다니기 바라면서 어느 부모든지 그런 마음이 똑같지만 왜 우리가 정권은 민주적인 정권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기득권 타파를 외치면서 스스로들이 마음속은 그러지 못하냐. 이런 진보의 모순적인 그리고 진보의 양면성을 우리가 버리고 똑같은 모든 워킹 일자리 현장을 고귀하고 삶의 어떤 생존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국민들 의식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지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사타파의 신들린 예. 지금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속에 있던 얘기한 것 같아요. 속에 있던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우리 티롤링 고맙습니다. 예 별풍선 백두산 기념 예, 방송을 예,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늘 오늘부터 지금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각종 트윗에 민주정부 지키기 위해서 세금 냅시다. 아 알겠죠? 민주정부 지키기 위해서 세금 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알겠죠? 민주정부 지키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 때 내지 않았던 국민들의 당연의 의문, 조세의 의무를 성실히 납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